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이번에 좀 멀리 가볼까요? 시카고로 가볼게요. 시카고 주택가에 옷장이 버려졌어요. 가끔 왜 쓸만한 가구들이 나오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주워가기도 하죠. 자, 지나가던 이 한 남성도요. 옷장 있는데, 옷장은 좀 그냥 그런데 그 손잡이가 좀 마음에 든다. 손잡이를 좀 떼가야 되겠다 싶어서 옷장 쪽으로 갑니다. 옷장 서랍에 손잡이를 떼려가는 순간! 서랍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왔어요. 뭘까요? 바로 도뭉치? 아닙니다. 바로 갓난아기입니다. 아니,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서랍 안에 이 갓난아기가 울지도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구조대원들이 이 아기를 인근 어린이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. 지금은 잘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상태라고 해요. 근데 사실 이날 시카고도 굉장히 더웠다고 해요. 날이 더워서 조금만 더 방치가 됐다면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날이 쓰레기 수거일이었다고 합니다. 아기가 울지도 않고 가만히 얌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아무도 발견을 못했으면 그 서랍장 통째로 쓰레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생길 뻔한 거죠. 야, 정말 여러분 이런 속담 기억나세요? 버려진 서랍장도 다시 보자? 아닌가? 어쨌든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.